안녕하세요, 모장입니다. 자, 이 기구는 모자의 사이즈를 재는 사이즈 링이라는 기구고요. 이렇게 사용됩니다. 모자가 있고, 모자가 출시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 메쉬캡이나 스냅백 같은 경우는 이 똑딱이 단추가 두 개 상태가 기본 이렇게 땀바지 부분에 정확하게 되고 가위를 쭉 펴주면 사이즈를 보여주는 이 모자는 58cm가 그리고 이렇게 데드헤드, 데디헤드, 뭐 언스트럭처 워싱캡이라고 얘기하는 뒤에 끈이 있는 특별한 용어를 모르겠어요. 저희는 이거를 이 동굴이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출 상태가 기본 사이즈를 잴 수 있는 상태고요. 이것도 사이즈를 한번 재 58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. 짜잔. 요건 세 가지의 스냅백 샘플이라서 로고도 없고 이 두 구멍으로 해놓고요. 56 58 제가 쓰던 거 60 오, 이거에서 멋진 소리가 나네요. ASMR 모자왕. 아, 죄송합니다. 이 모자는 메쉬캡이고 저는 특별히 58 사이즈를 만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브랜드들은 57.5 정도에서 프리사이즈라고 하면서 판매를 57.5로 만든 모자가 한 칸을 줄이게 되면 56.5 해보겠습니다. 1cm가 주는지 안 주는지 정확히 57cm로 줄였어요. 예, 여기 간격 하나는 1cm이고 이건 58이었는데 57로 줄였어요. 하나를 더 줄이면 56이 되게 정확하게 56이 하지만 요 부분 보이시나요? 뒤에서 봐서도 동굴이 많이 작아지면서 뒤에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좀 안 이뻐졌죠? 이제 55.5 미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 1칸이 돼야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 뒷부분은 더 심하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로 모자를 쓰시는 분들 뭐 베트남에서는 좀 많이 머리가 워낙 작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마이너스 1칸으로 가면은 모자를 쓰면 안 되는. 자, 그리고 이제 두 칸에서 세 칸으로 가보겠습니다. 네, 59cm가 뒷모습은 이렇고 옆모습은 이제 네 칸을 만들면서 60 사이즈를 향해 뒷모습 엄청 벌어졌고 튀어나오면서 이쪽이 더 들어갔죠. 어우, 보기 안 좋아요. 제가 쓰면 딱 들어가는 아 들어가는 같지만 이 뒤통수 부분이 분명히 좀 좋진 않을 것. 우선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해 보기 안 좋아요. 다섯 칸은 시도도 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이 모자는 1cm 줄은 한 칸짜리나 1cm가 늘어난 세 칸짜리 여기까지는 좀 티가 안 나고 무방할 것 같아요. 이게 칸짜리로 간 거는 사람들한테 나 머리 크다라는 거 좀 자랑하고 다니는 거. 나는 기아 4단 넣어야지 갈 수 있다. 그리고 0단에 놓은 사람들은 나는 머리가 작다. 마이너스 1단에 놓은 사람들은 나는 머리가 아주 작다. 한국에서는 머리가 작은 게 더 좋고 오 소두 오 CD로 얼굴을 가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머리가 크고 모자가 막 안 들어가고 손으로도 안 가려지고 CD는 막 두세 장이 필요하고 머리가 큰 사람들은 되게 웃긴 혹은 개그 소재로 좀 쓰이고 그거는 한국의 문화가 그렇다고 합니다. 외국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작으면은 bird head라고 새대가리라고 하면서 아마 머리에 든 게 없을 거라고 바보일 거라고 그런 놀리는 요소로도 사용한다고 한국이랑 정반대죠. 하지만 한국에서도 머리가 너무 작으면 아 좋은 건가? 한국에서는?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면 대부분 이 모자를 가지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썼을 때 맞냐 안 맞냐로 대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cm까지는 좀 허용 가능한 것 같고요. 그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자를 선택해서 썼을 때가 이 모자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모자다라는 생각을 결국 일반적으로 파는 프리사이즈의 모자는 57.5면은 56.5, 58.5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써야 하는 모자라는 그보다 더 작은 분들 그보다 더 큰 분들 저처럼 더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자를 못 썼고 제 머리에 맞추는
모자를 만들기가 쉽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공장에서도 싫어했던 부분이 많고요. 저도 그 모자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, 위험하진 않을까, 더 작은 사이즈 모자를 만드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제가 1화 2화에서 얘기했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도 되겠다, 아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자를 막 집어 던지면서 안 써! 하는 그런 영상들, 혹은 머리가 작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모자를 예쁘게 써야 되나, 그런 고민들을,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한 다른 아이템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,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티셔츠를 입는데 티 안 나게 입을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은 작은 티셔츠를 입을 수 있을까, 이런 거는 고민 안 하는 거. 하지만 모자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.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았고, 이제부터는 제가 찾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더빙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한국에서는 가라로 머리 측정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. 그 첫 번째는 군대에서 지급받은 모자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. 55호 이하를 지급받은 사람들한테는 소두라 불렀고, 56호, 57호는 대부분 일반인 사이즈였고요. 58호는 머리가 약간 큰 느낌? 59호는 좀 머리가 큰데 이거 뭐지? 그 다음 60호부터는 아예 숫자가 넘어가면서 천상계라고 불리면서 좀 크군, 좀 큰데. 61호는 박찬호 등번호로 리스펙트! 62호는 신이라 불리는 신계라고. 두 번째로는 휴지를 통해서 체크해보는 머리 사이즈고요. 휴지는 한 칸에 11cm고요. 4칸 반부터 뭐 5칸까지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쭉 나올 거고, 5칸 반 이상 6칸까지 가면은 66cm가 되면서 대두가 되겠네요. 이건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는 여자 평균 머리 둘레 사이즈표인데요. 보시면 55, 56cm에 가장 많이 있네요. 언제적 사이즈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건 남자 평균 머리 크기인데 56, 57, 58 사이즈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. 이것도 뭐 믿을 수가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국가의 사이즈 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1979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남자 키는 6.6cm, 몸무게도 그에 따라서 쭉 증가해서 13.2kg가 더 커졌네요. 예, 제가 기대한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, 자료가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5에서 29세 머리 둘레 평균을 보는데요. 261명을 측정했네요. 57.3cm가 평균으로 나왔고요. 균등하게 나오면서 56에서 57, 58cm까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남자 머리 둘레 평균을 보면 25살에서 29살까지 57.98 나오면서 예, 머리가 약간 커진 걸 볼 수 있는데요. 측정수 25명, 10명이 55cm, 3명이 60cm 이상, 그래프 엉망이고. 자, 급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. 10살짜리 어린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오면서 50mm가 커졌고요. 13살짜리 59mm 커지고 15살짜리 50mm 커지면서 말도 안 되는 자료 나왔고요. 그나마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, 2003년에 57.3에서 2010년에 57.98, 6.8mm, 여자도 6.08mm 커졌습니다. 믿을 수 있는 사이즈 코리아의 뚝배기 둘레 사이즈 급하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